스마트폰의 데이터 요금이 걱정이시라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그런 기능보다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웹서핑을 하거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데이터를 받고 전송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을 다운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 데이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내 데이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내가 데이터 요금을 얼마나 소모를 했는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통신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데이터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내 통신 요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통신 요금이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계 지출의 5.4%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통신비를 절약을 하면 우리의 가계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간단한 데이터 설정만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설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리시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톱니바퀴를 터치를 하세요. 설정에 들어가셨으면 맨 위쪽에 우산 모양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와이파이 설정할 때 하는 데이터 통신량 나타내는 삼각형 모양이 있죠. 연결이라고요. 여기는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데이터 사용, 비행기 탑승 모드로 갈 수 있는 탭입니다. 연결을 터치를 해주시고요. 연결해서 쭉 보시다 보면 중간쯤에 데이터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을 터치를 해주세요. 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량이 6.3GB를 사용을 했다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사용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라고 있어요. 이곳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6월 달에 사용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설정,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데이터 측정일, 데이터 경고 설정, 데이터 경고, 데이터 사용 한도 설정, 데이터 사용 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경고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러면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면서 데이터 경고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해주시고 내가 언제가 됐을 때 경고를 받을 것인지 적어 넣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상태는 6.0GB 때 데이터 경고가 올릴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얼마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그 전 단계까지 아마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데이터 한도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도가 도달했을 때 데이터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을 경우에만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데이터 사용 한도 설정이고요. 그러면 데이터 사용 한도도 어디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다가 한도를 넣어주시면 되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쪽으로 보시면 데이터 측정 시작일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하는 날짜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매달 다음 날짜에 측정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매달 1일에 측정을 시작하면 그 달에 쓴 데이터 사용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일로 측정을 해 놓으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설정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측정일과 사용량 경고를 다 알림 신청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정을 하고 왔더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경고가 울리는 거는 6.0GB 때 경고가 울릴 것이고 또 7.2GB 때 여기까지 만약에 데이터가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경우에만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 설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켜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림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